네,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닉네임 아라한사라고 하고요.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이유는 제가 슬립 스터디라는 곳에서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자신의 주제를 정하고서 그거를 이제 스터디 시간에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주제는 이제 TDD 영상을 보고서 한번 비슷한 과정을 따라해보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최범규님의 TDD 영상을 가지고서 이렇게 줬을 때 TDD 그 밑에 영상을 좀 따라해보면서 이 흐름을 한번 느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슬립 스터디고요. 슬립 스터디가 내년에도 또 계속 될 테니까요. 참여해 주실 분은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뭐이 정도 테스트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 이때 했던 거를 이제 제이 유닛 이용해서 테스트 해보는 거를 잠깐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최범규님의 이제 테스트 TDD 흐름을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해볼 일은 어떤 로그인 과정, 이제 인증, 어센티케이트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시큐리티에다가 우선 먼저, 어스 서비스 테스트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떨리네요. 임포트, 스테틱월드.JUnit.assert 이렇게 해주면 됐던 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서, 서비스 크리에이트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일단은 뭐, 자, 그러면은 뭐할 거냐면은 어스 서비스는 유 어스 서비스. 이렇게 우선은 인증 서비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인증 서비스를 만들어 본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깨지겠죠? 그래서 create class a service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ner class로 만들어 볼 거고요. 자, a service test 이렇게 하면 테스트하면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래도 됐네. 일단 초록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할 것들, 이것들 잠깐 주석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TDD를 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단축 퀴즈를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따라 미리 정리를 해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뭐 따로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터 좀 주석 처리해서 만들고요. 테스트 클래스 만들기. 예, 클래스 만들어서 객체 생성하기까지 됐죠. 어스 서비스 만들고, 그 다음에 어스 서비스에서 어센티케이트를 해서 이제 유저 아이디랑 해서 유저 패스워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케이트에서 이제 아직 없으니까 이렇게 뜨겠죠? 그러면은 이제 메서드를 이제 alt enter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아이디, 유저 패스워드.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불은 떴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테스트를 할 건데, 참고로 이제 하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 환경은 이제 맥북이고 인텔 IJ입니다. 예. 이 환경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제 ID 값이 비정상인 경우, given invalid ID through illegal argument exception.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어스 서비스를 만들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복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before 해서
여기다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아, 이걸 제가 맨날 맨날 TDD를 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은, 저도 이제 지지난주쯤에 태국 학원인데 까먹었어요. 까먹은 게좀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이 이제 이 단축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필드를 빼야 되니까 알트 커맨드 여기 부분이 이걸 알트 커맨드 단축키를 상당히 많이 저번에 쓰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이고, 아이고. 자, 어스 서비스를 일단은 이제 공통 이제 변수 빼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빼면은 어스 서비스가 올라갔죠. 예, 어스 서비스가 됐고 얘는 이제 얘는 좀 내릴게요. 얘가 바깥에 안 나는구나. 자, 이렇게 내리고, 얘를, 얘도 이제, 얘도 좀 올려서,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런 값이 나왔을 때, 이제,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 떠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단축키를 잠깐 볼까요? 자, surround with, try catch, alt, command, t, 이제, alt, command, t를 주시면은, surround with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try catch에서, 자, exception으로 던져진, 쓰러운 ex가 지금 여기서 널로 잡고, 자, 여기서 널로 잡고, 여기서 예외가 던져졌을 때, 쓰러운 ex는 2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던져졌을 때는, assert that, 예, 자, 쓰러운 ex가 instance of, 이거 아니, 잘못됐는데, 이거. 아이씨. thrown of illegal argument exception plus instance of 자, 여기서 JUnit의 instance of가 지금 잡혀야 되는 걸로 아는데 잠시만요. static import 자, JUnit의 instance of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걸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컨트롤 자, 여기서 단축키 컨트롤 옵션 R 눌러주시면은 어스 서비스 크리에이트가 아니라 여기서 2번 요걸 테스트 해주면은 근데 안될 거예요. 왜냐면은 illegal argument exception을 기대하는데 여기서 이 thrown ex null이 뜬 거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가 자, 요거 테스트 의도는 만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이디랑 유저 패스워드를 이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떻게 할까요? 제가 if 뭐 유저 아이디가 null이면은 new illegal argument exception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게 이거죠. 자, 비어있는 문자열이니까 user id.is empty. 예, 일단 이 정도로만 할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다 돌리면은, 떴어요. 예, 초록불이 떴습니다. 그래서, id 값이 비정상인 경우, 예, 이렇게 떴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exception, 복사를 하고서, 여기를 이제 2 무슨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2로 잡고서 이렇게 널일 때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널일 때도 이제 테스트가 이제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 뜨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한번 자 여기서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지금 근데 바깥에서 간식을 먹으라고 하는 소리가 좀 들리네요. 아, 리팩토링까지만 하고 이제 우선 간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자, 이제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중복 코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리팩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바뀌는 부분이랑 바뀌지 않는 부분 잘 구별해서 이런 부분들 변수를 빼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널 부분을 이제 여기 바뀌는 부분이 여기 널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변수로 빼주면은 요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이랑 공통되지겠죠? 그러면 이걸 리팩토링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우선은 변수로 빼줘야 되는데 alt command v를 하면 될것 같아요. alt command v 해주면은 유저 아이디로 빠졌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졌고 얘도 한번 그냥 해줄까? 이렇게 빼주고 얘도 이제 이렇게 한번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이 부분도 alt command v로 해서 유저 아이디 빼주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자 보시면은 이 부분이랑 이제 이 부분이랑 거의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메서드 추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메서드 추출을 하려면은 어딨더라? 메서드 아이씨 그냥 톡박으로 이렇게 하면은 예 이제 여기에 보니까 제가 빠졌나 본데요. 그냥 뭐 메서드 추출하면은 m이겠죠? 네. extract 빠졌네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메소드에서 자, 이 정도로 해서 알았어. 저 밖에서 지금 전을 먹으라고 해가지고 네, 잠시만요. 일시정지를 하겠습니다. 녹화 일시정지. 자, 이제 전을 먹고 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전을 먹고 왔으니까 리팩토링을 해볼까요? 자, 아까 여기서 이제 자, 리팩토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커맨드 옵션 키를 눌러서 리팩토링을 하면은 여기 부분을 assert exception 이렇게 해서 IntelliJ가 비슷한 아이디를 발견했다고 하니까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이씨 에이씨 근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 이거 패스워드랑 아이디랑 이렇게 에이씨 얘를 왜 바꿔놨냐 이거 순서를 아이씨 뭐 금방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기본 인밸리드 아이디 해주고 뭐자 여기 보면은 요거를 잠시만요. 자 인라인으로 할 때는 자 alt command n이에요. 자 보시면은 alt command n refactor 이런 식으로 리팩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합시다. 예.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인밸리드 아이디는 됐어요. 인밸리드 아이디 앤 패스워드. 그러면은 이제 패스워드도 잠시만요. 자, assert 얘를 제가 그 사실은 어느 정도 만들어둔 걸 보면서 하다 보니까는 잠깐 이름을 잘못 지었는데 이거를 이제 assert illegal argument 이름을 좀 바꿔줘야겠죠? 자, 그냥 exception이 아니라 illegal ALG EX thrown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바꿔줄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도 이제 비슷하게 해줄 거예요. 패스워드도 비슷하게 해줄 거니까 자 이제 여기 부분을 이제 유저 아이디 바꿔주고 얘는 상수로 뺄게요. 상수로 빼주고 이제 자 유저 패스워드
유저 패스워드를 널이고, 자, 이럴 때, 예, 이럴 때 뜨면 될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테스트 돌리면 빨간불이 뜨겠죠? 이게 패스워드가 변경됐으니까. 자, 엔딜릿 아이디 패스워드. 자, 하지만 이제 아까랑 비슷한 에러가 뜨죠? 그러면은, 아까 했던 대로, 여기서는 이제, 스트링 유틸스에서 이제 블랭크를 해줄게요. 유저 패스워드가 일 때는 throw new illegal argument exception 넣어주면은 방금 전에 테스트는 통과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도 이제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유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유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 그러면은 테스트, 자, 실은 이거는 이것도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고, 테스트, 오케이, when user not found, thrown non-existing user ex, user element, 자.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걸 잠깐 복사해서 가는데, 자, 여기를, no user ID로 주고, 여기를 user password로 주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 에러가 아니라, non existing, non existing user exception. exception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유저가 존재하지 않을 때 예외를 정의하고서 얘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얘는 그냥 바깥쪽에 클래스로 만들어줄게요. 시큐리티 쪽에서 만들어주고 런타임 익셉션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됐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돌려보면은. 예, 널이 떴죠. 자, 여기서 널이 떴는데, 우선은 이렇게 했을 때, 요것만을 우선은, 자, 요걸, 좀 간단히 하는 방법은, 자, user ID가 equals new user ID일 때는, throw new non-existing non-existing user exception. 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떴던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예, 이렇게 하면은 테스트가 통과하죠. 우선 이것도 그러면 상수 빼고, 이렇게 하면 테스트가 통과하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테스트가 통과시키면은 리팩토링을 해야 되죠. 이제 비슷한 중복 코드가 나타났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을 한번 리팩토링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전에, 자, 뭐가 비슷한지 보면은, 여기 부분에서, 여기, illegal argument랑 non-existing user exception이 비슷한 걸로 나오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빼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빼주면은, 어떻게 빼줘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한번, 자, 이런 식으로 빼주고, ex 타입을 뺄까요? 뭐 이제 exception 타입을 빼고, 얘를 이렇게 올리고, 얘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alt 화살표 위키를 올리면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alt 커맨드 V를 눌러서 빼고 이렇게 해서 alt shift 커맨드 위로 올리면은 올린 다음에 자 얘를 이제 비슷한 얘 이거를 이제 정규식 아 정규식이란다 저 뭐냐 오, 이소션 아이디. 자, 얘를 제너릭을 써서 익스텐스 익셉션으로 해서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도 이제 텐스 익셉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를 이제 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result exception
이렇게 빼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예외를 세 번째 파라미터로 이제 예외를 받을 수가 있겠죠. assert exception thrown. 자, 빼면은 비슷한 애들 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alt command n을 해서 얘를 인라인 시켜주고 얘도 이제 인라인 시켜주면은 자 보시면은 아 됐죠. no user 때는 no exiting user exception 뜨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더 리팩토링이 됐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no user 아이들 때는 통과하는데 그 외의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뭐 이제 플러스 1을 준다던가 뭐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자, 잠시만요. 자, 이럴 때 자, 잠깐 다시 쉬다가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아, 자. 아, 이제 not found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문제였죠? 그러면은 자 이럴 때는 자 먼저 유저를 찾는다는 행위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요거를 일단 요거를 쓰기보다는 유저는 유저 그러면은 find by user id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는 자 id 그래서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 자 이렇게 해서 해주고 자 패스워드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어스 서비스 안에다가 이제 만들어 주는데 자 리턴 달러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if 유저가 너릴 때는 아, throw you 요거를 넣어주면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자, auth 서비스에서 이렇게 해도 통과되고, int i는 0부터 i는 100까지 해서 i++. 네. 뭐 이렇게 해줘도 통과가 하겠죠. 아, 힘들다. 아, 힘들어. 자, 다음에 테스트. 자, 그러면 다음 테스트는 다음 테스트는 유저 인스팅 자, when 유저가 found가 but 우롱 패스워드일 때는 throw 우롱 패스워드 ex 이런 작업이겠죠? 유저가 발견은 되는데 잘못된 비밀번호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쁜 패스워드라는 exception을 보내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잠시만요. 아, 여기서부터 이제 모키토가 조금씩 들어왔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기분 자 유저 익시스트 그러니까 유저가 있고 자, 그러면은 유저 아이디를 열 예, 자, 유저 아이디가 있을 때 유저 패스워드가 있는 거고, 자, auth 서비스에서 이제 authenticate를 하는 거고, 유저 아이디, 다음에 우롱 패스워드 넣으면은 우롱 패스워드 패스워드 익셉션 이런 예외가 뜨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verify
유저 파운드 이런 액션이 발견됐다는 것을 검증할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갔었는데 우선 패스워드를 만들어 잘못된 패스워드 예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자, 이건 잘못적었네요. Assist sessions run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 그러면은 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드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본 유저가 exist 유저 발견된 때 발견될 때 이제 유저가 발견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발견된다는 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다가 넣을까요? 우선 유저가 널이 아니어야겠죠? 유저가 널이 아니고 throw new password exception을 띄울 거고 이제 여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얘 처리를 해놔야 되는데 아 이거 흐름을 따라가기가 더 어렵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이럴 때는 일단 유저가 널이 아닌 거를 통과를 시켜봐야겠죠? 이제 여기를 널이 아니게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우선은 간단하게 유저 equals 유저 아이디 아이디일 때는 return new user 해서 이제 아이디 1234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통과를 시켜 주겠습니다. 영상의 흐름이 그랬습니다. 아유, 빡세다. 자, let user found about wrong password exception. 자, 통과해라. 통과했어요. 자,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 하지만 여기서 뭔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유저 find 유저 아이디 이게 어딨냐? 이제 원래는 이제 여기가 유저 리파지토리를 이제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흐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유저 리파지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유저 리파지토리에서 동작시키게 하고 이제 아닌 경우에는 동작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칠 건데요. 자, 유저 리포지토리. 유저 리포지토리는 리포지토리 해서 이제 목에서 유저 리포지토리.class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저 리파지토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주고 목부터 해주고 자 인터페이스 형태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게 맞나? 자 유저 리포지토리 when 유저 리파지토리가 이제 find by id가 이제 호출되면은 잠시만요. find by id에서 id 하면은 유저가 불러와야 되는데 이게 메소드 없죠? 그래서 메소드를 만들어주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when에서 모키토에서 유저 리파지토리가 find by id로 오면은 자 이거 모키토 만들어주고 이제 이럴 때 then return, return, 이제 new user 해서 ID랑 password, 뭐지, 이런 식으로 가지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verify에서는 verify, 이제, user repository가, 자, repository가 find by ID인데,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저걸 가져와야 되니까 얘를 그 지역 변수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변수로 지역 변수 필드 잡아주고 verify, verify, 뭐 verify 이제 유저 리포지토리가 find by id 해서 유저 id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한번 이제 find by id가 실행됐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돌려볼까요? 우선 우롱 패스워드 EX인가 하면은 하지만 자, 제로 인터랙션 제로 인터랙션이 이제 나타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유저 리파지토리 목이 제대로 동작을 안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return 유저 여기다가 이제 유저 리파지토리 유저 리포지토리도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유저 리파지 유저 리포지토리 점 파인드 바이 아이디 이렇게 해주면은 되겠죠. 여기는 사실 쓸모가 없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유저 리파지토리 세팅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세터에서 유저 리파지토리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 리파지토리 세팅하게 해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스 서비스에서 이제 목으로 만들어준 애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목 유저 리파지토리 이름을 좀 다시 한번 바꿔주고 얘는 이제 비포 안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비포 안에 자 영상 흐름을 제가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set 유저 리파지토리에서 목 유저 리파지토리. 그래서 요거에다가는 이제 목으로 만들어진 유저 리파지토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해 볼까요? 테스트를 통과해라. 자, 우선은 뭐 통과했어요. 어스 서비스 뚜뚜루뚜뚜뚜뚜 예, 어스 서비스 테스트는 통과했고 이제 비밀번호가 잘못된 거는 통과했어요. 자, 하지만 자, 통과했어요. 자, 우선은 여긴 통과했고, 그 다음 테스트. 해보자. 유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했고,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은,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일치하는 경우. 자, 이 경우를 리턴을 해야 되는데, 뚜뚜뚜뚜뚜뚜뚜. 자, 그러면은, when user found and write password return us 이런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유저 발견돼서 비밀번호도 맞을 때 return us authentication이라는 그 만들어준 객체를 리턴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요. 자, 밥을 먹고 왔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은 해야 될게 유저 발견되고 비밀번호도 맞을 때 us Authentication이라는 이제 만들어진 객체를 이제 리턴해 주는 걸 해보는 거였죠. 자, 그러면은 assert that부터 해볼 거예요. 이게 뭐 무슨 아이디가 있어서 이제 equal to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유저 아이디 뭐 이렇게 났다 이런 것을 먼저 먼저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us라는 애가 필요한데 us라는 애도 로컬 베리어블 어스를 만들어 주어서 어센티케이션 이제 어스는 자 이제 어스 서비스 점 어센티케이트 유저 아이디랑 유저 패스워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은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를 가져와서 이제 유저가 있게 해주는데 지금 어센티케이트 리턴 타입이 보이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가 잘안 맞는다고 하니까. return type을 authentication으로 이제 바꿔주게 되었습니다. 바꿔주게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해줘야 되니까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먼저 테스트부터 돌려볼까요? 뭐잘 모를 때는 테스트부터 돌려봐서 자, when user found but when user found 자, 이게 지금 에러가 났는데
우렁 패스워드 익스성이 떴어요. 아, 이게 아닌데. 여기다, 3번. 자, 리턴 어스를 보는데, 자, 우렁 패스워드가 떴죠? 자, 왜 그럴까 보니까, 지금 여기가 무조건 우렁 패스워드가 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if user. get id가 equals user id가 아니라면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자, 여기를 이제 널로 하면 또 널뻑이 나겠죠? 그러면은, 자, authentication, 이제, id. 잠시만요. 자, authentication은 authentication ID로 하고, 이거죠. 오호호호, authentication service, auth service. 아, 이럴 수가. 잠깐만요. 이게 사실은 이쪽 부분이 그거거든요. 이쪽 부분이 그, 여기 있다. authentication 해서 user.getid. 이렇게. 이쪽 부분은 사실 그 auth service 테스트가 아니라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도메인 특성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나중에 뭐 따로 테스트를 만들어 주셔야 될 거예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먼저 테스트를 돌려볼까요? 여기를. 자, 여기를 어서 테스트. 여기를 돌리면 여기는 통과해요. 예, 여기는 통과하는데. 자, 여기는 통과하는데. 자, 침착하고 침착해서 다른 테스트를 돌려볼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가 지금 이 테스트가 실패하죠? 자, 롱 패스워드 부분. 이 부분이 실패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유저 아이디가 보이면은 이제 유저 아이디인데 지금 이게 안뜬 거죠? 우롱 패스워드 익스텐션이.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도메인 특성적인 부분인데 매치 패스워드. 그래서 패스워드 한마디면 이렇게 했던 부분이어서.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테스트가 통과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미 이제 유저 만들어 놓은 유저 객체에서 이제 테스트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예. 자, 그래서 뭐 여기는 도메인 특성적인 부분이었고, 이렇게 해서 테스트는 모두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했던 테스트는 모두가 통과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자, 목적은 이렇어요. 자, 목적은 이렇으니까 얘를 이제 빼주면 되겠죠. 자, 익스트랙트. 얘를 어떻게 했더라? 잠깐만요. 클래스. 자, 무브 리펙터 디스 뭐로 해서 클래스 네임 어스 서비스로 해서, 자, 리펙터를 해주면은 무브가 됐죠. 예. 자, 보시면은, 자, 어스 서비스가 지금 옮겨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리펙터링 할때뭘 이제 단축키를 정 모르시겠다 하면은, 자, 이 마법의 단축키가 있습니다. 이제 컨트롤 T 요거 눌러주시면은
예, 알아서 이제 뭐가 나올지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 부분은 뭐, 자, 이제 남은 부분은 이 부분도 이제 뭐 string utils blank 이제 id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이제 뭐 메서드를 빼줘서 assert id and password 뭐지 이런 식으로 빼주고, 자 유저는 유저 find 유저 자 by id 오호호호 패스워드랑 자 요구 부분은 자 메서드 빼주고 의미가 있게 throw ex if password 우롱에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빼주고 find by user id 유저 자 이게가 이제 메서드를 빼줘서 유저는 find user or throw ex throw non user ex 뭐 이제 이 정도로 해주면 되겠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이제 리팩터링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create authentication authentication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가 있게 리팩터링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테스트는 다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버스 서비스 테스트 돌리면은 예, 테스트는 그대로 통과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남은 부분은 테스트했던 애들을 이제 여기 있던 애들을 이제 뭐 아라한사 기치검정 아라한사.security 뭐 이제 만들어주면은 어스 서비스는 이제 이렇게 올려주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예, 리팩터링 해주고 얘도 이제 얘도 뭐 얘는 도메인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씨 우 짜짜짜 아씨 마우스 잘게 안 붙냐 어쨌든 예 이런 식으로 예어자자 이런 식으로 해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슬슬 딴데좀 가볼 일이 있어가지고요. 영상 녹화는 이걸로 마칠게요. 예, 아 진짜. 자충우들 하네요. 예, 혹시나 보실 분 있을지 모르겠, 보실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